가끔 눈에서 이렇게 뿌옇게 많어? 네. 머리는 이렇게 쿡쿡 쑤셔? 머리 엄청 응. 두통심해요. 여기부터 여기 위가 응. 여기부터 차고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네, 여기서부터 응? 이렇게. 그리고 어깨가 눌릴 때는 뭐가 찍어 누르는 것 같아 저렇게. 되게 무거워요, 응? 어깨가. 그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걸 한번 확 자버리면 일어나질 못해. 네, 맞아요. 응? 그리고 한 번씩 배앓이 하면은 배가 뭐가 쑤셔. 네, 쿡쿡쿡쿡쿡 쑤셔요. 응?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응?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잖아. 이 화가 차가 침을 보고 본인 술 한번 먹으면 응? 눈이 돌아간단 말이야. 응? 술 먹는 거 봐봐. 무식하게 먹어. 한 번씩. 응? 응. 친구들 뭐라 안 해? 똑같은 것들이라서. 지금 4명, 멤버들 4명 있지? 응? 네.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다 비슷한 인간들이라 그래. 누가 하나 잡아줄 인간들이 없어. 저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응? 않아서 그 애들이. 하나는 뭐가 들리나 봐. 환청 차고 기계 삐걱거린단 말이야. 응? 본인도 지금 만나는 인간 조심해. 뭐 있지도 않은 걸 만나서 뭐할 거야, 그런 거. 얼떨결에 만난 인간 만나서. 응? 안 그래? 왜 거기다 정을 줘? 그리고 본인은 나에 대해서 내 자신한테 목표의식이 없어. 응? 그냥 하루살이 인생이야, 딱 보면. 응? 그러면 본인이 계속 지는 거야, 이런 게. 응? 근데 옛날에 응? 부모한테 원망이 많았어? 좀 많았죠. 예. 응? 특히 아빠한테 원망 많은 거 있었어? 아빠 엄청 싫어해요, 제가. 응? 주모 대상이라 응? 싫어해. 근데 본인도 아빠랑 똑같아지는 거 알고 있어? 제가 아빠랑 닮아가는 거야, 지금. 뭘 닮아갈 거예요, 되게. 저 아직 아빠를요,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 다혈질 아니야? 맞아요. 응? 이 분노처럼 분노 확 찔리고, 응? 안 맞아봤어, 아빠한테? 그치? 엄마 등짝도 맞고, 허리도 맞고, 머리채 잡혀갖고 끌려다니고. 이런 거 알아? 응? 알긴 알죠. 저 들었으니까. 이제 본인도 눈이 돈단 말이야, 술 먹으면. 이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 응? 엄마 어디가 저만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봐? 왜? 한번 딱, 응? 왜? 언니가 그렇게 좋아라 해서 따라는 받았는데, 응. 딱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 엄마네 친정 부리는 신뿌리가 세요. 이 집은 한량이면서 사람이 젊은 남자 둘 죽은 사람 몰라? 어디? 시댁뿌리. 시댁부리에? 응. 젊은 사람? 예, 큰아빠 젊었을 때, 예, 15년 전에. 그리고 그분 말고 누가 나가서 돌아가 나가서 저렇게 피 터져서 돌아가는 사람 못봐뭐 얘기 못 들었어? 에이, 못 들었어요. 응? 왜냐면은 연락을 안 하니까. 에이, 누가 집 나간 사람 없었어? 몰라요, 제가 결혼해 갖고. 왜냐면 여기 아빠도 그랬어 옛날에 눈이 돌아 에이. 눈이 돌면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에이. 그래 칼 들고 살짝 응? 이런 게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조상바람이야 귀신바람이고 응? 이걸 왜못 재워 본인 그러면 본인 또라이 돼 이제 술을 미친 척 먹어 얘 먹는 거 보면 요새 술을 조금 자제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아니야. 응? 딱너 내가 지금 진짜 아빠랑
진짜 똑같아지고 있는 거야. 사실 전혀 술 끊으라는 말씀이야 지금. 응? 이게 술 못 끊어 엄마. 인간이 먹는 술이 아니기 때문에 못 끊어. 그렇게 싸웠어도 아빠가 술 끊어? 아니. 못 끊었잖아. 그렇게 죽이니 삶을 싸워도 못 살아. 이거는 얘가 먹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앉아서 먹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내지 않으면 얘를 못 이겨. 이건 엄마 잘못도 있는 거야. 왜? 모르는 것도 죄거든. 알라고 안 해 엄마는 일부러. 이 집이라면 하겠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짜 놓고 싶어요 내가 얘를. 응? 진짜 그러다도 불쌍하니까 어때? 내 새끼니까 불쌍하니까 데리고 있는 거요. 근데 너는 너도 엄마를 보면은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안 해주냐고? 너 그럴 때도 있지? 그쵸. 응? 근데 너 같으면 따뜻하게 해주겠니? 너 학교 다닐 때 20살 때 23살 때 너 하고 돌아가는 꼬락선을 보면은 어느 부모가 너를 감싸 안아주겠니? 안 버린 것만 해도 고마워해라. 다 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엄마를 수십 번을 너를 너 저 집에다 주려고 몇 번을 그랬어 엄마가. 너 더 안 나가고 못 살을까봐 꾸역꾸역 붙잡고 있는 거. 그랬으면 너도 정신을 차려야지. 근데 너도 네 스스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죄가 어떤 날은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술 먹으면 솔직히 기억 잃을 때가 되게 많아요. 술 먹고 나면은 뭐 엊그저께도 동생의 부부랑 같이 먹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침대, 동생 침대는 어떻게 올라갔고 기억이 1도 안 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아니고 많아요. 많아. 네, 술을 먹고 나서 진짜 술을 먹으면은 정줄 놓을 만큼 먹은 적도 많지만 기억을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블랙아웃 상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도 좀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엄마 얘를 살려줘야 될 생각이 안 들어? 물어볼게 엄마. 살려주고 싶어? 이대로 살게 냅둘 거야. 너도 네 맘대로 네 마음에는 거잖아. 열심히 잘 살고 싶잖아. 그쵸. 항상 갖고 있죠. 응? 넌 아침 마음, 점심 마음, 저녁 마음이 달라. 좀 변덕이 심해. 응? 금방 잘한대. 금방 죄송하다 그러고. 응? 그 마음은 네 본심이 맞아. 근데 하도 오래돼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네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야. 응? 변덕이 좀 많이 심해. 공부를 해놓은 게 있기를 해. 아니 뭐 하나 진짜 배워놓은 게 있기를 해. 응? 어디다 진득하게 일을 제대로 하기를 해. 돈을 벌어서 남기기를 해. 일하다 보면 세월만 흘러는 거야. 엄마 하나 물어볼게. 엄마 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 제가 오늘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차를 팔았어요. 그래서 엄마 차를 같이 끌고 왔거든요. 솔직히 네. 오기 싫었죠? 네. 네? 네. 엄마 뭔 소리 들을지 뻔히 알지? 네. 엄마는 그랬지. 그렇게 해서 날 것 같으면 벌써 있다고. 지가 바뀌어야지, 그죠? 바뀌려면 뭔가 계기도 필요하고 지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엄마. 의지력이 너무 없으니까 뭐를 해도. 잘 봐 엄마. 그냥 인간이 자기 아무것도 안 짊어지고 평행선을 걷는 거하고 짐을 20kg 30kg 지고 평행선을 걷는 거하고 처음에는 차이를 몰라. 근데 1kg 가고 2kg 가고 3kg 가고 무게가 틀려지겠죠. 응?
얘는 태어날 때부터 지고 있는 사주인데 그거를 어떻게 엄마? 이러면 엄마들이 원래는 낙작업도 해서 밀어야 돼. 엄마도 죄인이야. 엄마는 알면서 안 하거든. 엄마 직감도 있고 예감도 있고 다 있어. 응? 그래서 웬만한 무당은 무당으로 안 봐, 솔직한 얘기로. 맞잖아. 응? 시덥지 같다고. 그때 갔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남들은 용화한다고 보면 나한테는 하나도 안 맞는 게 없거든. 그죠? 엄마 사주도 높으니까 그래. 네. 그렇다 하시더라고. 왜? 엄마도 숙일라고를 안 해. 네. 엄마 말대로 나는 깡으로 버텼기 때문에 너도 깡으로 버티라 이거지. 왜 근데 3대를 걸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엄마는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밑에는 더 무거운 짐이 얘한테 가는데 어떻게 이겨?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의지가 엄마만큼 세질 못해.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 살리고 싶으면 얘를 싹 벗겨줘야 돼, 엄마. 그게 엄마 마지막 돌이야. 너도 네가 살고 싶으면 매달려야 되고 신령님한테. 지금 들어오는 게 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조상이긴 조상이지. 응? 나를 갖고 흔드니까. 처음이에요. 응.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저기 보는 건 많이 봤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응. 이런 걸 보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신기했는데 응. 진짜 나는 이름 보고 뭐 이름도 몰라. 네. 아무것도 뭐 번, 들어오니까 혀를 다 막고 있으니까 이러면 제정신 살 수가 없어. 귀신 혀이란 말이야. 귀신 혀를 다 막고 있는데 네가 네 정신을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귀신. 그러니까 본인도 네가 네 정신이 아닌 걸 네 스스로가 아는 거야. 그건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다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거야, 움직이지. 그러니까 네 대신 뭐 모이는 애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래도 응. 엄마가 익산도 자제를 하라 했잖아. 그 얘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그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밑에 두 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저를 찾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저만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랑은 거제 2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가 동생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 이제 그 15년 전에 돌아가신 큰아빠 부부 중에서 이제 큰엄마가 살아계시니까 큰엄마가 연락이 되고 그 대전 큰엄마도 연락이 되고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동생도 순탄치 않았어요. 사는 것도 거꾸로 봐봐. 걔는 더 순탄하겠어. 엄마도 오직하면 엄마가 나오겠어. 네, 엄청 순탄치 않은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더 안 좋아 보여요. 솔직히 동생이. 근데 신랑은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신랑은 잘 만났는데 동생도 봐봐. 지금도 한 번씩 지 똘끼를 다 부려. 네, 맞아요. 그러면 본인 아무리 착한 놈도 살겠어? 좀 한계 제
제부가 되게 응? 한계가 보일 때가 그럼. 많아요. 네. 거꾸로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봐. 처음엔 불쌍하지. 불쌍해서 네. 감싸주고 움직여주지.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놓게 되는 거야. 부모도 자식을 케어가 안 되는데 그 자기 합리화만 시킨단 말이야, 본인 동생은. 맞아. 응? 좀 맞아요. 그거는. 지가 조그맣게 서운하게 당한 거는 크게 부풀려 놓고 지가 말하고 싸가지 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어느 놈이 붙어 있겠냐고, 평생은. 못 붙어 있어. 아무리 착한 놈도 성인군자도 못 붙어. 지금도 봐봐, 남자가 지금 이 화가 여기까지 차 있어. 그런 거 같아요. 제 부부를 자주 만나긴 하는데 같이 이렇게 응? 부부를 같이 만나면은 좀 제부가 표정에서도 보여요. 좀 많이 참는 게 보인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처음은 다독거렸지. 다독거려도 응. 안 되잖아. 지금 동생이 안 된단 말이야. 이뻐 이뻐 막 이뻐 이뻐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쁜지 알지 자기만. 좀 그래서 동생이랑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싸운 적은 없어요 저는.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둘 다 욱할 때가 있어요. 저랑 동생이랑 좀 말을 하다 보면 욱할 때가 있는데 좀 저는 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동생한테 그걸 못 느끼나 봐요. 자기 서운한 것만, 지금까지 자기 당한 것만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는 이만치 힘들었고 언니는 당연히 나한테 이거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응? 근데 본인은 있어서 해줘? 아니야. 나도 힘들으면서 쪼개서 도와준단 말이야. 그럼 넌 나는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당했으니까 언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좋은 거는 아니지. 좀 세게 나갈 때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럼. 불쌍하긴 하지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자를 건 자르고 걔 그렇게 그걸 교육시켜 갖고는 절대로 다 보면 네가 계속 끌려다니는 입장밖에 안 돼 지금. 그래서 엄마가 중간에서 가지 말아라 자제를 해라. 근데 걔는 술밖에 더 먹냐고. 걔는 그런데 뭐냐면 하수연은 자꾸 푸념을 네. 본인 여기다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은 받아주는 것도 한계잖아 솔직히. 그쵸. 뭐 사고 친 것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만 주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어. 들어줘서 뭐 해결 나? 안 나. 근데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데 걔가 정신을 다 차렸냐? 뭐 차렸어. 솔직한 얘기로. 동생. 이런 게 본인의 풍파야, 풍파. 이건 인간도 노력해야 되고 아무리 신이 구슬 12번 100번을 해도 안 돼. 왜? 같이 3위 합의가 돼서 너도 살라고 하고 우리도 너 도와주려고 하고 신도 너를 도와주려고. 그게 3위 합의가 돼야 돼. 무조건 굿했다고 잘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매달리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고 나도 자제도 해야 되고 걷어는 줘. 우리가 걷어는 주고 풀어는 주는데 본인이 도라움을 탑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본인이야. 바뀌지 않으면 인간이 바뀌려고. 변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응? 변할 수 있게는 도와주지. 그래, 신령님도 어? 너를 보호하자가 되는 거고, 알았어? 응. 근데 그냥 인간임으로는 안 돼, 엄마. 그건 알고 있어. 얘네는 잘 걷어줘야 돼. 이게 엄마 몫이야. 네 몫이고. 그래야지 너도 잘 되고 동생도 잘 되고. 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동생도 있는 거야. 네가 변한 걸 보이면 동생도 따라오게 돼 있어. 네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근데 너도 지금 개차반인데. 저도 그건 느껴요. 쭉 사고만 사고 다 쳐봤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지. 지금 내기도 있지. 여기 주르륵 써 있어. 유산된 것도 하나밖에 없어. 둘이야 둘. 누가요? 저요? 하나는 피로 쏟은 것도 있어. 맞아?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난 모르겠어. 하나는 이제 맞아요. 그 극초기 때 저도 모르게 유산 산부인과 갔을 때 그때 안 거고 한 번은 본인 피로 쏟은 적이 있어. 지금 남자랑도 조심해. 삼신 치고 들어오니까. 술 먹으면 본인도 네. 술이 자제가 안 돼. 응. 이런 건 잘 풀어서 해결 볼 수밖에 없어. 응? 해결 보려면 진짜 나랑 붙잡고 해결 보고 싶으면 나를 다시 찾아오는 거고. 응. 그렇지 않고. 엄마한테 좀. 그렇지 않고 이 스스로가 해결 보겠다면 더 살다가 진짜 미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다 찾아오는 거고. 저는 근데 지금도 미칠 것 같아요. 솔직히 일이 너무 안 풀려요. 여자는 그러려면 여자는 내게 나하고 내 집안을 먼저 싹 걷어놓고 나서 그리고 본인이 납작 엎드려야 되지. 신령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럼 도와줘. 너보다 더 심한 애들도 살려줬어 다. 네가 일단은 변하고 신령님한테 매달려. 그래야지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럼 저는 살라고 하면 다시 찾아와. 살고 싶으면. 네.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진짜 안 되거든요. 뭐 운도 안 따라주지. 뭐 운이라고 하면 운인데. 나도 이 길 가기 전에 빚이 몇 억이었어, 몇 억. 억대로. 너는 그 정도 되지도 않았어.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대전부터 시작해갖고 돈이.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겹치는 거야. 내 사주하고 나하고 또 내 스스로가.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가서 엄마랑 잘 상의를 해서 나 살고 싶으면 엄마랑 설득을 하든지 진짜 본인이 살고 싶으면 구판은 벌려야 돼. 난 이거밖에 없으니까 도와주시오 하든지. 그렇게 놓고 나야지 본인 앞길이 열려. 살려는 줄게. 저는 궁금한 것도 있어요. 살고 싶죠. 근데 본인 인간들 통솔하는 거는 능력은 좋아. 근데 본인이 이 우카드 성격을 못 자제하는 거야. 제가 사주가 되게 궁금했어요. 항상 왜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센 거지? 이건 타고난 내 전생 업이야. 사주팔자는 내 전생 업이야. 업. 전생. 죄를 많이 진 거요. 우리도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남들 보시하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응? 이게 험한 일이란 말이야. 그거 딱 보여요. 되게 험한 일인 거. 왜냐면 전 진짜 말 그대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보는데 되게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봐요. 너무 이걸 너무 많이 보지 마. 이걸 너무 많이 보면 내 길을 못 찾아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여기도 너무 많이 빠지지 말라고 그래. 무당집도 너무 많이 빠지면 내 의지가 없어져. 그래서 어느 정도 내 힘들 때 뭐 할 때 고비고비 넘겨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의지만 하는 거지 여기다 맹신하면 돈만 갖다 줘야 돼. 저는 빠져들라고 하면 무당집 빠져들라면 본인 폐가망신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래서 싫은 거야. 이런 니네들 이런 데 다니는 거를. 왜? 너무 모르니까. 모르고 당할까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이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이 있고 정도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야. 없는 데 없어. 교회라고 사기 안 쳐? 절이라고 사기 안 쳐? 다 쳐. 맞아요. 근데 바르게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그랬으니까 알으라고. 이런 것도 알아야지 본인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때도 되고 이제 뭔가 시도 됐으니까 또 이런 데도 오는 거고. 그리고 혼자 오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해서 오는 게 더 좋은 거야. 네가 듣는 것보다 엄마가 듣는 게 더 나아. 엄마는 알거든. 엄마는 저 이제 혼자 오려면 혼자 왔었어요 사실은. 엄마 하는 아무도 몰라 니네들. 엄마랑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야, 엄마는 진짜 이 바닥의 바닥을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엄마야. 남들 보면 허허대고 웃는 것 같이 절대 안 그래. 니네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지금 이게 해결이 나고 움직여져야지 뭔가 네 앞길이 좀씩 도움은 되게 해줄 수 있어. 결혼도 궁금했어요 사실. 이렇게선 결혼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요? 내가 정신 못 들면 말이 뭐 33살 결혼해라 35살 결혼해라 그거는 내 사주가 있지만 네. 이 상태로 결혼하면 본인 1부종사 3부종사 4부종사도 좋아. 20대 때는 안 되고 30대부터 결혼을 하라고. 내잖아. 지금 이 상태로 30대가 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30대가 돼도 왜 그렇게 얘기 30 넘어서 결혼해? 왜 풍파를 겪고 결혼하라는 거야? 풍파를 겪고 경험해보고 사람도 경험해보고 근데 내가 아직 정신도 못 차렸잖아. 네.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야?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인간 개조가 되는 게 먼저지 결혼이 먼저가 아니다. 아무리 너한테 지금 좋은 사람 갖다 줘도 이게 연결이 안 돼. 선생님 말씀은 네가 일단 변해야 되고 네가 마음을 다 잡지 않으면 이루어질 게 없다는 거지. 응?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본인한테 있는 건 걷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믿음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믿고 찾아가서 일단 뵀잖아. 그럼 네가 생각을 잘하라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에 담고 네가 이 날 이때까지 살 날이 더 많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름 말하지 말래. 이거 지금 찍고 있잖아. 아, 동행이 많잖아. 많지, 괜찮아. 얼굴만 안 보이면 돼. 선생님 지금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얼굴은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런 거야. 네 앞길에 좀 도움되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너가 안 바뀌면 나는 널 못 받아줘. 그렇죠. 선생님 말씀 맞는 거야. 응? 너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도와주려면 내가 한없이 도와줄 수도 있지. 네. 응? 그러니까 일단은 가서 엄마랑 상의를 해보고 뭔가 다시 느낌이 나랑 뭔가 살고 싶고 나랑 상의하면서 뭔가 조금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찾아와. 네. 그럼 내가 도움될 수 있는 건 도움되게 해줄게. 알았죠? 네. 이 남자는 안 돼. 김다승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지금 많죠. 보니까 예. 저기 신도 있고. 저는 여기는 법당이고 도량은 네. 따로 있어요. 강. 강덕이. 강덕이 따로 계신데. 그래서 답답한 글로 자꾸 잘 가는데. 한 번씩 오셔요. 거기 이제 차도 마시고 손님들 왔다 갔다 하니까. 명함 가져가. 거기 주소 좋은 게 다 있으니까. 네. 나중에 그래, 또 물어봐. 제가 한번. 네. 네. 그러세요. 네. 조심히 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가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번이야? 그치. 이렇게 엄마 다 알지 엄마는. 네. 네.